그 과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이것도 참 뭐 말이 진짜 많은데 네. 일단은 그 과일의 과당과 설탕은 다르다 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요즘의 토양은 또 그 영양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과거의 과일과는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 당도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일은 뭐 네.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옛날보다 과일을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네.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입구자 세 개의 매산자에 병기 그 부수가 붙어가지고 네. 암이라는 거예요. 일단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꼭 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다 그런데요. 네. 과일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이 돼요. 근데 과일식을 먹고 좋아졌어요. 뭐 아침마다 뭐 과일 사과 네. 뭐 당근 뭐 이렇게 이제 갈아 먹고 나는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과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간식으로 내가 이제 뭘 이제 뭐 이렇게 초코 케이크라든가 네. 이렇게 자꾸 먹고요. 그다음에 뭐 밤에 뭐 통닭에 치킨에 뭐 아니면 맥주 한두 잔씩 계속 하신다 그러면 이분의 과일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과일식을 하신다는 분들 대부분 보면 네. 식단 나머지 자체가요 굉장히 네. 클린한 식단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일식이 더 부각이 되는 거지 이 식단을 나머지를 잘 지킨다 그러면 과일은 어느 정도 드셔도 되겠지만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서 과일까지 많이 드시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일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요. 네. 내가 식사를 어느 정도 소식을 하고 과일도 적당히 드시고 하면 좋은데 이 과일이 맛있다 보니까 네. 적당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사실 참 맞아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암 환자에 권하는 과일 뭐 좋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뭐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과일들을 좀 이제 권해드리기는 하죠. 네. 그게 뭐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베리류 뭐 이런 것들도 네. 좀 있고요. 사실 근데 뭐 사과, 오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적당히만 드신다면 괜찮아요. 내가 뭐 식사하고 나서 뭐 입가심으로 뭐 반쪽에서 뭐 어떠면 뭐 하루에 한 개 정도 드시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간식을 드시지 마시고요. 야식을 드시지 말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과일을 내가 좀 더 드시려면요. 네. 그러니까 그 채소 과일 모식이나 채소 과일 주스에 대한 이해를 내가 네. 이렇게 이런 식단을 먹겠다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나는 식단 관리를 하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렇죠. 다른 유해한 식품들 덜 먹고 네. 내가 이걸 먹게 되니까 이게 부각돼서 마치 이게 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지 네. 네. 이게 그 자체로 사실 그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소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 이게 이거 저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영상도 올려보고 했지만 소금을 먹으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그런 말씀하시면은 댓글에 꼭 아, 이거는 이미 논란이 끝났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소금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모두 다 이제 아, 너는 아직 뭘 모르는 공부를 더 하고 와 이런 식의 이제 좀 반응이 있는데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금은 네. 필수 성분입니다. 네. 일단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네.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저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언제 무염을 하라 했냐? 저염을 하라 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피해 가시는데요. 네. 저염 자체도 요즘은 굉장히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염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라는 것이 NaCl이거든요. 네. Na 나트륨, 네. Cl은 클로라이드 염소인데 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중에 짠맛을 담당하고 있는 게 Na란 말이에요. Na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 Na를 더 많이 찾게 돼요. 어디에서 찾게 되냐? 대개 음식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Na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첨가물에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NaCl이 들어왔을 때의 유해성과 네. Na가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유해성을 따져보면요. Na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유해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소금을 섭취를 잘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거에서부터 좀 멀어질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막 저걸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내 몸이
간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을 때 네.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네. 몸에 소금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물을 마시면 더 내 몸이라는 것이 맹탕이 되고 그러면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버려내게 돼요. 네. 근데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소금기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다른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독소들도 빠져나가지만요. 네. 그러면 맹물을 먹고 소금기를 버리고 맹물을 먹고 소금기를 버리고 근데 난 물을 2리터씩 마시고 그러면 소금을 얼마나 버리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이 점점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요즘은 그 콩팥 환자들이 굉장히 만성 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대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년마다 국가 검진을 해주는데요. 국가 네. 검진에서 그 EGFR이라고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사구체라고 하는 게 콩팥에 그 걸러내는 망 사구체입니다. 네. 그것에 찌꺼기를 얼마나 잘 걸러주는가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이 생기게 있고요. 나이가 네. 들어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이게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성신질환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곧 투석을 할 수 있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장내과라고 투석해주는 병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당뇨가 많이 늘어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지만 요즘 곳곳이 이렇게 투석해주는 병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콩팥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탈수와도 관련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내가 마신 물이 내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소금을 적절하게 마시면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이 들어가거든요. 내 몸이 맹탕이면 물만 먹으면 체한다 그래요. 네. 물을 못 먹겠대요. 하루에 한 잔 먹어도 충분하대요. 나는 물이 생각이 안 난대요. 이렇게 내 몸을 점점 더 사막으로 만들고 선인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콩팥 문제는 훨씬 더 심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신장내과 이제 전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네. 소금은 절대적으로 나빠요. 나물을 끓인 국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칼륨이 콩팥이 나빠졌을 때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걸 먹으면 혈압 올려요. 막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문제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봤을 때 그런데요. 내 몸 전체의 조율로 봤을 때는 소금이 일정량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탈수가 생긴다는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맹물이 들어오면 네. 내 몸은 이제 간을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을 버려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맹물이 들어왔다고 맹물을 소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소금기랑 미네랄을 같이 내 보내버려요. 네. 그러면 내 몸은 또 맹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소변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한 잔 마셨는데 네. 소변은 두 번, 세 번 보고 물 마시자마자 또 소변 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네. 계속 제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만성염증을 또 없애기 위해서 화학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그 화학과정 중에 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소모가 되어버려요. 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 몸은 탈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물 마시면 또 소변 보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소금에 대해 명쾌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짜게 먹어도 괜찮다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음식을 조심한다면요 네. 아무리 먹어 아무리 짜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음식을 이상하게 먹잖아요. 네. 이상하게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 네. 간식을 많이 먹을 때요. 네. 그다음에 야식을 먹을 때. 네. 그리고 간식이나 주식으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될 때. 이때가 내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폭탄을 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금을 많이 먹어서 네. 혈압이 올라간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 콩팥이 망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먹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소금이 얹혀져가지고 더 문제를 시키고 거기에 지방이 더 얹혀져가지고 더 문제를 이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간식, 야식을 먹지 말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를 줄이고 소식을 하면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조심하는 거. 이 식단이 유지가 되면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고 뭐 지방을 충분히 더 드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암과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굶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많이 먹어서 어쨌거나 이제 네. 병이 생겨 암이 생긴다는 거였는데 그럼 간헐적 단식은 암 환자분들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네.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네.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세포를 계속 이제 재생을 많이 하셔야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그 단식을 좀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건 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네. 일단 일정량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 주면서 식단을 잘 유지하시고 신체 상태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을 때 간헐적 단식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보통 분들 그리고 이제 암의 뭐 초기인 분들 그 다음에 암에서부터 많이 이제 극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눈 뜨고 잘 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손상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손상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데는 금식이 최고입니다. 근데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세포 재생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낮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지만 네.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일정 수준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간식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요. 식사와 식사 간격을 떨어뜨리는 게 저녁과 아침 사이에 아니면 저녁과 점심 사이에 시간을 떨어뜨리는 게 네.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8시간 이상으로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근데 간헐적 단식을 내가 뭐 10시간을 정했다 네. 아니면 12시간을 정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내가 2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내가 12시간 네. 지킬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요. 네. 내가 이제 어느 시간이 좀 배고픈데 하고 보니까 12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네. 내 몸에서 이 아미노산이 좀 충분해야지 되고요. 또 내 몸에서 물이 충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먹는 음식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네. 그런 공복감을 내가 이제 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 물, 지방이 결국은 충분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많으면 허기짐이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기가 조금 어렵게 되니까 식단이 당연히 저탄, 네. 그죠? 그 다음에 고지 또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잘 유지를 하고 이것이 내 몸에서 잘 이루어지는 화학과정, 그러니까 대사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이 충분해질 때 네. 또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소금이 일단 있을 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간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 간헐적 단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